여러분, 우동 좋아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우동 시원하게 한번 털어드리겠습니다. 산타고 우동 시작하겠습니다. 도쿄 이끼 넘버원 우동 마르카, 일본 3대 우동 중에 하나 이나니와 우동, 그리고 교토풍 우동, 하치구이 우동, 그리고 메이저 우동까지 대표성이 있는 우동 맛집 다섯 곳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일단 일본 3대 우동을 알아야 이해가 좀 편하기 때문에 사누키 우동, 이나니와 우동은 3대 우동에 이변이 없는, 나머지 하나는 뭐 여러가지 있는데 아실 거 없습니다. 무게까지만 확정. 우리가 이미 지하는 일본 우동은 모두 사누키 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우동이죠? 밀가루 100에 물 50, 소금 5. 이에 비해 같은 밀가루로 만든 거긴 하지만 건면, 라면 등이 있지요. 쫄깃함은 생면, 생우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우동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 칼국수가 있지만 이 또한 숙성이 달라 쫄깃함이 틀리고요. 여튼 우리가 아는 일본 우동은 사누키 우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우동집도 결국은 사누키 우동입니다. 라베르그 3.93으로 범접할 수 없는 평가. 우동계의 압도적인 1인자, 깡패, 개장, 마르카 우동입니다. 토요일 아침 10시 반, 이미 길게 줄이 서 있습니다. 11시 오픈이거든요. 유명하다고 막 비싸고 그렇진 않아요. 사누키 우동은 우동 한 그릇과 튀김 한두 개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50분 만에 입장을 했어요. 카케 우동입니다. 국물 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우동입니다. 지금은 치코와를 시켰고요. 멸치 육수가 기본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손다시 익숙하신 분들은 어? 맛이 왜 이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평소에 알던 우동하고 맛이 다르니까요. 이 국물이 슴슴하고 기품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먹을수록 더욱 괜히 1등 오래한 그런 우동이 아니기다 싶기도 하고요. 일본에서 간만에 맑고 깔끔한 국물 아주 좋았습니다. 카마타마 우동. 튀김은 카시와텐이라고 해서 닭가슴살 시켰고요. 아마도 카마타마는 익숙하시지 않을 거예요. 막 삶아낸 뜨거운 우동에 달걀 노른자와 간장, 파. 제가 시킨 거에선 버터도 들어가 있고요. 파스타도 있죠. 카르보나라라고. 결이 좀 비슷합니다. 사누키의 본고장 카가와에선 이런 식으로 잘 먹습니다. 그리고 카가와현 사람들은 우동을 씹지 않고 삼켜 먹는다고요. 그걸 놀랍니다. 일본 사람들 이건 잘 많이 몰라요. 카마타마는 먹어보게 되면 찾게 되는 맛. 크리미하고 내가 착해지는 맛. 면 쫄깃한 거야. 말할 것도 없고요. 계란, 버터, 간장. 이걸로 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만족한 한 끼. 1등 우동 마르카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3대 우동 중 하나 이나니와 우동입니다. 긴자에 있는 사토 요스케, 여기도 한 40분 웨이팅 했고요. 줄 서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는 거지? 뭐 되게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200년 가까이, 200년 이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켄자르 우동을 시켰습니다. 이나니아는 생면이 아니고 전면입니다. 면은 얇고 세상 부드럽습니다. 쫄깃거림이 생면에 비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실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부드러운 맛으로 먹는 우동이니까요. 고소한 깨소스도 참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우동쯔유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우동입니다. 제가 시킨 건 히야시 카케 우동. 냉우동 같은 건데 단맛은 전혀 없습니다. 카츠오부시 다시마의 절묘한 국물 맛이 일품이고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좀 딱 먹으면 팍 오진 않는데
한여름 최고의 선물 같은 그런 우동입니다. 튀김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는 냉우동이고요. 이게 국수 같기도 한데 우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면과 우동의 차이는 굵기 차이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이 맛에 익숙해서 좋아합니다만 호불호는 갈릴 수가 있다. 닭고기와 양념이 살짝 가미됨 집도 별미고요. 우동, 밥, 튀김 이렇게 해서 4,000엔 정도니까 싸진 않아요. 이게요. 서울에도 있습니다. 시청 근처에 이나니와 요스케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미슐랭 빅구르망이라고 하네요. 가게 보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겉면 상품들도 파는데 우리 집엔 항상 재고가 있기에 패스했고요. 오늘 세 번째, 긴자에 있는 교토풍 우동입니다. 스네 앙. 평일 오후 6시쯤이었는데 웨이팅 없이 입점했습니다. 다베로그 3.64로 상당히 높은 편의 평가고요. 스네 우동 세트가 런치는 1,050엔, 저녁엔 1,800엔입니다. 좀 비싸요, 저녁 타임이. 키스네는 여우라는 뜻입니다. 우동에선 유부 우동을 말합니다. 스네보다 더 유명한 게 사실은 타누끼가 있습니다. 타누끼란 차, 알맹이, 누끼, 빼다 라는 조어로 튀김가루가 라는 뜻입니다. 튀김가루만 넣은 우동이 타누끼 우동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 오동통한 내너구리가 되는 거죠. 직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토의 우동은 면이 매가리가 없고 국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젓가락으로 집으면 끊어질 만큼 연하다고 하는데요. 이 집은 면이 많이 쫄깃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쫄깃거리지? 그랬더니 도쿄 사람들 쫄깃하지 않은 면은 워낙 싫어해서 어쩔 수 없이 쫄깃거리는 면 썼다고 그러고요. 튀김없이 즐기는 우동도 참 오랜만이었고요. 은은한 국물, 그것도 답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그런 밑반찬들이었고요. 아주 고급진 우동 한 끼였습니다. 교토의 향 좋은 파, 피조내기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뭐 거의 마지막엔 흡입한 상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국물 맛이 매력적인 교토 우동. 자, 네 번째는 타찌구이 우동의 명가 신바시에 있는 오니얀마입니다. 다베로그 3.7, 도쿄 시내에서 4위, 2위는 고탄다의 오니얀마, 같은 계열점이고요. 결국은 이것도 사누끼 우동입니다. 요즘은 어디가나 맛집에는 한국인 분들이 계시는데 제 앞에 계신 분도 한국인이었고요. 매운 향료 시치미를 팍팍 칠하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쫄깃한 우동에 튀김 하나. 솔직히 이건 어디가나 비슷합니다. 굳이 맛집이라고 찾지 않아도 대부분 다 괜찮아요. 이게 바로 타 플러스 누끼, 타누끼입니다. 일본어로 너구리. 이거 넣어 먹으면 국물 맛이 마일드해서 넣어 먹고요. 이렇게 혼자 와서 5분 만에 후루룩 먹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일본에서 마지막인데요. 가장 큰 사누끼 우동 체인점 마루가메입니다. 생우동에 국물 또는 간장 소스, 그 다음에 튀김 하나. 이게 공식이고요. 학교 식당처럼 이렇게 이제 줄 서서 대기를 해가면서 이동합니다. 히야시 북각게 우동. 이것도 냉우동의 일종입니다. 원하는 튀김 하나 고르고요. 옆으로 이동. 자, 오늘은 유튜브도 찍겠다. 튀김 하나 더 얹어봤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튀김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자, 이렇게 하면 800엔입니다.
파, 튀김, 가루 넣고 착석했습니다. 유명한 곳하고 별반 차이도 없어요. 굳이 말하면 오니엄마가 조금 더 부드러웠다 정도? 쫄깃거림은 충분합니다. 이게 전국에 한 800개 정도 있으니까요, 점포수가. 어지간한 그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는 다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생우동, 일본에 오시면 한번 드셔보는 거 어떠십니까? 매우 더운 여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여름휴가 가는 거 꿈꾸면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산타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